121편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어서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다 암송하시면 좋은 시편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예. 오늘 아침에 새벽에 또 마음에 결단하고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하나도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죠. 우리 손해보지 않습니다. 주의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면 손해보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영적 생활, 신앙 생활하면서 이 빼앗긴 마음을 가진 것은 뭔가 손해를 봤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이 이윤을 얻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이윤을 얻지 못하니까 자꾸 손해를 보고 그래서 신앙이 늙어가는 것입니다. 뭔가 새로움이 없고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어서 자꾸 이 식욕을 잃고 속사람이 늙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는 것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의 새로움을 늘 경험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참여하고 또 하나님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 가운데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는 것은 손해보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 가운데 덤이 있고 그리고 더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의 말씀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부사 그리고 핵심적인 부사는 더욱 더입니다. 예. 죄가 더하면 그 가운데 사망이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면 그 가운데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은혜 생활에서 언제나 죄에게 밀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네, 묵상집에도 제가 썼지만 1969년 7월 20일 아폴로 11호 달에 고요의 바다에 착륙해서 닐 암스트롱이 내려서 처음으로 읽었던 바로 그 시편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그 아폴로 11호의 우주인들은 귀환이 불확실했던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그 최초의 소련의 우주인이 대기권을 처음 벗어났을 때 그래서 몇 시간 돌다가 돌아와서 성공했죠. 이 당시에 소비에트 유니언이죠. 공산당의 어떤 프로파간다의 도구로 활용되었죠. 그래서 대대적인 영웅이 되었지만 그는 사실은 미안한 얘기지만 그냥 얼굴마담, 꼭두각시, 프로파간다의 한 포스터에 불과했어요. 알코올 중독과 마약 중독에 시달렸고 그렇게 세상을 떠났는데 그는 다녀와서 뭐 우주에 나가보니까 하나님은 없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이 명하니까 간 거지 뭐를 받겠어요. 하나님은 그곳에 없었다. 거기에 비하면 닐 암스트롱은 시편 121편을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 가슴 울렸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청소년 집회 때도 이 얘기를 인용을 했는데 인터넷에 보면요. 아폴로 11호가 달에 간 적이 없다. 그런 괴담이 돌아요. 미국의 조작이다. 뭐 옛날에 운동권 표현에 의하면 뭐 미제국주의가 그렇죠.
자랑하기 위해서 조작한 얘기, 상당히 근거 있게 보면은 얘기들이 쫙 돌고 있어요. 부정적인 시각에는 언제나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뭔가를 부정하는 이야기들. 그거를 여러분 몇십억 인류의 눈을 속이고 조작하는 것도 굉장하죠. 아카데미상 줘야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같은데 흑백 TV로 봤거든요. 달 표면에 34만 4,800km 떨어진 달의 표면에 이렇게 착륙하는 모습, 그게 온 세계 전파를 탔고 또 그 모습을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그 우주인이 달의 표면에 내려서 그가 다시 귀환할 어떤 보장이 전혀 없는, 그래서 가족에게 다 유서 쓰고 갔어요. 유서 쓰고 가서 그 달에서 내렸는데 거기에서 그가 무슨 얘기, 순간적인 영웅심에 사로잡혀서 어떤 얘기를 할 수도 있었고, 아니면 자기는 가장 외로운 사람, 그런 고백을 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시편의 말씀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대기권과 그리고 흑암 에너지와 그리고 우주의 막막함들이, 아하, 우리는 그냥 혹성에 버려진 하나의 진화된 피조물, 아니 진화된 하나의 생물일 뿐이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그 자신이 과학자죠. 우주인들은 과학자들입니다. 그들을 과학자들을 뽑아서 보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창조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고백을 한 것, 그것은 그의 옵션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의 옵션이에요. 그의 선택이에요. 그가 비록 성경을 배우고 기독교적인 신앙을 가졌다고 하지만 똑같이 세상에 인본주의적인 세계관과 계몽주의적인 세계관을 똑같이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무슨 선택을 할 거냐는 그의 옵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상식과 이 세상에 주는 논리 앞에 우리가 굴복하고 그렇게 살 것인지, 아니면 이 세상의 흐름과 우리가 거슬려서 역주행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지, 트리나폴로스의 꽃들에게 희망을 내서, 정말 희망을 찾아가는 애벌레들이 전부 다 높은 곳에 가면 뭔가 있을 거라고, 그래서 나무 둥치를 타고 전부 다 기어 오르죠. 그러나 그 위로 올라가지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지혜의 소리를 들은 한 애벌레는 다 올라갈 때 거꾸로 내려가죠. 거꾸로 내려가서 자기 몸에서 씨를 자아내서 자기 몸에다 감고 그래서 몸을 다 둘러싸고 고치가 자기 몸을 둘러쌀 때 그 가운데 암흑이 찾아오고 그리고 숨이 막히죠. 그 질식의 순간에서 그는 새로운 숨을 쉬고 그리고 고치를 벗고 나비로 다시 거듭나는 거죠. 그게 트리나폴로스의 우리가 어린 시절에 있었던 꽃들에게 희망을의 이야기입니다. 거슬러 가는 곳에 하나님의 생명과 주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일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그 복음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세상이 주고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각인시켜준 그 모든 것도 이미 우리가 받았습니다.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애굽에서 태양신 라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영원 분멸을 꿈꾸던 그 이집트의 종살이를 하면서 보았던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부름을 받고 이제 광야를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아직도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오늘 너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리고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나는 짜장면, 그러죠. 예, 나는 여호와를 선택하겠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선택하겠다. 너희들도 선택해라. 그런 거예요. 문화민족을 보았습니다. 자기들은 노예 생활했지만 지배계층을 보았습니다. 세상에서 잘나가는 사람들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허무도 보았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도 보았습니다. 장자들에게 칼이 임하니까 그들은 깜짝을 못했어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때로는 우리는 광야에 버림받은 하나의 나그네와 같은 모습입니다. 시편에는 그와 같은 자화상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들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 묵상집에서 묵상했는데요. 9월달에 다윗의 시편들에는 그가 대부분 광야를 유랑하고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그리고 보호받지 못하는 그 심령을 수많은 핍박자와 대적자들이 그를 쫓고 추격하고 그리고 유기당하고 유배당한 정말 생생한 그 한 인생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뭐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데? 그런 버림받은 것 같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데 어느 순간에 모든 것이 짜여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버림받은 것과 같은 나그네 인생에 분명한 이정표가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복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마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이끌고 있는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안대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은혜의 복선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영화를 보거나 이 소설을 읽을 때도 그런 복선들을 발견하는 재미가 너무나 쏠쏠합니다. 그렇죠? 예, 그 실마리를 찾아가면 결국은 마지막에 환하게 모든 것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모든 것이 그림이 완성되고 조합되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의 인생에서 어떤 간섭을 하시고 어떻게 너희들을 몰아가는지 그 하나님이 얼마나 힘있는 연출가이고 그가 세워놓은 해피엔딩의 그 마스터 플랜이 얼마나 완벽한지 깨닫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것을 알게 되기를 바라요. 그를 위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감추어진 많은 사람들을 동원시키고 있는지 말이죠. 네. 우리 아이들이 아프거나 아니면 어떤 좋은 일이 있거나 그러면은 그걸 기뻐하고 축하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세상에서는요 다섯 단계만 거치면 우리는 푸틴도 친구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 코로나 걸렸다 나온 트럼프도 친구예요. 다섯 단계만 거치면 예 저는 한 세 단계만 걸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트럼프의 누구 그 다음에 누구 아는 사람 이 온 인류는 다섯 단계만 걸치면 다 아는 사이예요. 맞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여러분 다섯 단계만 있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그죠? 네. 우리에게 이 걸려있는 네트워크들이 놀랍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음교회에 있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그냥 여기 혼자 자연인으로 N분의 1로 버려져 있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네트워크를 끌고 있어요. 제가 예를 자주 들지만 단기 선교를 갈 때 40명이 가면요 적어도 1,000명이 움직인다고요. 조금 더 찾아보면 1,000명이 훨씬 넘죠.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사람만 해서 1,000명이에요. 그리고 프랑크푸르트가 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프랑크푸르트에 속한 기업체들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 속한 가족들이 영향을 받고요. 그 다음에 그 가는 사람들의 부모님과 부모님이 속한 한국의 교회들이 다 영향을 받아요. 저희한테 약을 대는 종로 프라자약국뿐만 아니라 제가 아는 사람들, 그 사람이 또 자기가 여기에 약 기증하고 얼마나 다니면서 또 자랑하겠어요. 내가 뭐 1년에 한 번씩 독일에 그 교회 있는데 그 아프리카 선교하는데 내가 계속 그거 지원하는데 말이야. 약사들 모임 가서 또 그 얘기 하지 않겠어요? 그죠? 예, 또 친구들 가서 이창기 목사가 독일에 있는데 가끔 연락 와. 아프리카 갈 때만 연락 그래. 뭐 제가 그래서 그거 아닌 때도 좀 연락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당신을 복주신다. 하나님 당신을 복주신다. 하나님의 말 없는 네트워크가 하나님의 선한 소원들을 움직이신다. 그런 거죠. 그 동원하는 경제 효과가 엄청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병원에 입원했다. 어디를 학교를 갔다. 입학을 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파장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안 빼놓은 거미줄이 그때그때 드러나요. 제가 그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거미줄이 드러나는구나. 그런 것입니다. 놀라운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소원이 있을 때 우리들의 마음이 반짝이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 네트워크에 예, 단톡방이 몇 개가 있는데 이 실크로드 포럼에 중앙아시아 쪽 예, 그리고 이 무슬림 선교 쪽 이쪽에 있는 분들이 얘기가 나옵니다. 현지였던 사역자가 정말 신실한 사역자인데 아, 지난번에 터키 난민 포럼에 데리고 왔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번에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 가정 사정이 어떻고 기도 제목이 열려요. 그러면 수십 명이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 나도 그때 봤어요. 그때 그랬군요. 그 사람이 그때 만났군요. 아니, 내가 어디에서 만났는데 막 네트워크가 쫙 거미줄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 도움을 줘야 될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막 급하게 또 조치가 막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자기 이익을 볼 생각은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막 그 물밑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갖고 있는데 정말 이 아이가 청년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해요. 이 아이를 위해서 좀 지원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하고 또 어떤 비전을 펼칠지 이런 비전을 갖고 있는데 예,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를 한번 쭉 뿌려보세요. 거기에 눈이 번쩍이고 드러날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니까요. 제가 거짓말이에요? 정말이죠. 예,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에 가슴이 뛰고 움직일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내가 쓰임 받겠습니다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우리 교회만 해도 저희가 우리 아이들을 다음에 차세대에 정말 복음적 세계관과 복음적인 DNA를 가진 리더십으로 세우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로 합니다. 큐티를 하는 분들이 큐티하다가 제 얘기 듣고 전부 다 결단했어요. 저에게 그 일에 쓰임받고 싶습니다라고 이 묵상을 보낸 사람만 50명이 넘어요. 제가 볼 때 50명이 넘어요. 뭐 물질이든 뭐든 자원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만 그러겠느냐는 거예요. 제가 받은 사람만 50명이죠. 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했잖아요. 그런데 언젠가 어떤 필요한 일이 생겨요. 그러면 자원하지 않겠어요? 자원하겠죠. 예, 그것도 아까운 마음과 인색한 마음으로 하겠어요? 아니죠.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하겠죠. 예, 감격과 감사가 감동이 있는 일은 세상에 많잖아요. 국가가 세금을 걷고 그래가지고 그 조세를 동원해서 어떤 일을 하는데도 감격이 있어요? 예, 국가가 하는 일 별로 감격이 없어요. 대부분. 그냥 그런가 보다 해. 마지못해 하는 거예요. 올림픽을 열고 그래서 온 세계 재전이 열리고 지구촌 사람들이 모여서 막 멋지게 축제해. 그 약간 감격이 있어. 약간 감격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감격이 있잖아요. 언제나 감동이 있어. 언제나 하나님이 동원시킬 때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더욱이 있고 더가 있고 넘침이 있는 거예요. 흘러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살아나. 예. 여러분, 그런 네트워크들이 쫙 깔려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면 그 네트워크의 중심에 항상 서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복된 자다. 얼마나 복된 자느냐. 우리가 그 축복을 계속 해줘야 되는 것. 부모들이, 야, 너 엄마 아빠 죽으면 너 혼자 뭐 될 줄 아냐? 너 혼자 알아서. 불신앙적인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성경에도 없고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는 그런 얘기를 왜 해요? 야, 엄마 아빠 해놓은 것도 없다? 예? 니들이 알아서 잘해야 된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해놨어. 예. 수 없는 네트워크들이 있다고. 너는 뜻을 정하고 소원을 정해.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자원할 거예요, 여러분. 예. 선교사들 중에도 정말 진실한 사람이 하나 있다. 예. 사람들이 정말 누구를 돕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까? 정말 원수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데 하나님의 백성들도 역시 그런 거예요. 예. 그가 왜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그렇게 고백할까요? 마치 하나님은 누군가를 찾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자, 내가 도와줄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해보니까 그 메마른 광야에서 죽어가는 아들을 안고 울면서 하나님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곁에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갈이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광야를 10항무지 40항무지 바란광야 떠돌고 떠돌면서 원수의 추격을 받으면서 살 길을 찾을 때에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순간순간 그에게 바위를 갖다 놓으시고 그 바위에 위에 올라서서 무너지는 흙더미를 피하고 그리고 그에게 산성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깔아놓은 그 은혜의 네트워크가 놀랍더라는 거예요. 이를 간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를 간증하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는 얼마나 자상하냐면 그의 발밑을 늘 비춰주셔서 그를 실족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게. 네. 여러분이 나이가 드시면 이제 실족하는 걸 조심해야 돼요. 네. 네. 계단을 내려오고 내려가고 하다가도 이제 실족을 하면요. 네. 막 뼈가 막 이렇게 저렇게 막 부서지는 일들이 생겨요. 네. 하나님은 뭐 우주를 창조하고 뭐 하나님은 뭐 어릴 때는 큰 얘기를 하는데요. 나이가 들면요, 큰 얘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작은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집을 지어도 구체적인 문고리 뭐 이런 게 중요하지 뼈대 큰 얘기가 아니라 작은 이야기가 중요한데 하나님은 얘기를 작게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동사예요. 동사 몇 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도 그걸로 뭘 할까 싶은데 내가 보고 듣고 그리고 가서 이렇게 동사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지만 우리들의 발밑을 지켜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발밑을 자상하게 지켜주셔서 너로 실족하지 않게 하시겠다. 너에게 필요한 도움을 내가 공급해주마.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마 하나님을 만난 사람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받은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거예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자녀에게 사랑이 우리에게 나가고 사랑이 임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부모의 힘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채워주마. 그래서 부모의 사명은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어릴 때 젖이 필요할 때 젖을 주는 거예요. 예. 모유뿐만 아니라 이제 이유식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식사를 애들이 하기 시작할 때 우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생명을 공급해 주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세요. 그런데 자녀들이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아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지 않아 그리고 막연하고 시 같은 기도만 올려 하나님 가을이 되었네요. 뭐 어쩌라고요? 창밖에 잠수교가 보여요. 그게 아니라 시편의 기도는 하나님 구하소서, 나를 도우소서, 공급하소서, 나를 바라보소서, 내가 주를 찾았나이다. 주님이 나를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주를 찾았나이다. 거기에서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공허한 적막한 산이 아니라 그곳에서 나를 구체적으로 내 발밑을 비추시고 내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설계. 그렇구나. 내가 혼자 있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언제나 하나님은 내 곁에 계셔서 나의 우편의 그늘이 되시는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낮의 해도 밤의 달도 너를 상하게 할 수 없어.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는데 그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이 의인화된 표현이 너무나 친근하고 너무나 복됩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은 기억력이 너무나 섬세하고 좋으신 분. 인간의 기억력은 어디에서 제일 좋으냐면 여러분 상처받은 기억이 제일 좋습니다. 그렇죠? 어릴 때 폭언을 들었거나 상처를 받은 것들은 잊어버려지잖아요.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사라지는데 기억력이 이 디렉토리가 통째로 사라져요. 그죠? 전에는 뭐 디테일을 잊어버려가지고 아 요건 생각나 요게 생각나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아주 디렉토리가 없어져요.
그래서 그거 자체가 있었던지 없었던지를 다 사라지는데 상처의 기억이 남아있어요. 상처의 기억이. 아픈 상처, 모욕당한 거 이거 안 잊어버려요. 어릴 때 내가 위협을 당하고 그렇게 힘들었던 거 이거 잘 안 잊어버리거든요. 네, 또 안 잊어버리는 게 있죠. 칭찬받은 거 이거 안 잊어버려요. 예, 그죠? 예, 칭찬받은 거. 야, 참 너 크게 되겠구나. 예. 어릴 때 그 리어카에다가 예, 이 가재도구 같은 거 싣고 다니는 있었잖아요. 아, 왜 모른 척 하세요? 저 같은 세대인데. 있잖아요. 그죠? 예, 저희 집에도 있었는데 예, 그 사람이 이제 많이 팔려고 우리 어머니를 마음을 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옆에 있으니까 아들이 옆에 있으니까 아이고 참 너 정말 똑똑하게 생겼다. 지금도 안 잊어버려 제가. 예? 리어카 장사가 와서 그냥 빈말로 그릇 팔려고 한 얘기가 제가 지금도 안 잊어버린다니까. 예. 예. 그분이 저의 멘토야. 제가 크게 됐잖아요. 크게 됐잖아. 기가 막혀서. 예. 그게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또 안 잊어버리는 게 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서원한 거, 그거 안 잊어버리죠. 그건 하나님이 안 잊어버리신 거예요. 제가 기억나요. 예수님 만나고 주님 앞에 약속했던 거,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 체험하고, 그 다음에 눈물 흘리고, 그리고 약속했던 거, 눈이 막 쏟아지는 날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신학교 가면서 남해도를 가서 남해도 백사장에서 거기서 혼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서운했던 거. 그러고 나서 다 잊어버렸어요.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그때는 그냥 가슴이 뜨거우니까 하는 거지 뭐, 그죠? 은혜 받으니까 뭐 아이들 뭐 수련회 가서 캠파이어 뭐 전부 다 눈물 흘리고 다 기도하지 뭐. 그 다음에 또 다 세상으로 나가서 다 잊어버리잖아요. 저도 그렇게 다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나중에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까지 다 생각이 나. 그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입력해 놓으시고 또 제 마음 안에 입력해 놓으시니까 그게 생각나는 거죠. 근데 부모들이 그런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아이들이 이번에도 캠프에 참석해가지고 말씀 집회에서 이제 뭐 깨달음과 결단, 그래서 선생님들이 다 모아놨는데 그거 부모들이 또 그거 보지 않겠어요. 근데 부모들이 그걸 안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걸 뭐 불행하게도라고 얘기해야 돼요. 뭐 다행스럽게도라고 해야 돼요. 다행스럽게도, 감사하게도 안 잊어버려. 부모들이 아이들이 신앙 체험하고 결단한 내용들 안 잊어버려. 걔들도 안 잊어버릴 거라고.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세우는 거야. 주님의 말씀 듣고 이렇게 세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로 결단해라. 하나님이 너희들 기억하실 거다. 니들이 아무리 군중 속에 숨어 있어도 하나님이 기억하실 거다. 근데 걔들이 또 기억하는 거야. 나중에 한마음교회 다닐 때 내가 어째 어떤 말씀 들으면서 일어났고 우리 목사님이 빨리 일어나라 그러니까 빨리 일어나고, 예, 뭐 옆에서 애들 일어나니까 덩달아 일어났지만 그러나 내가 일어났다 그걸 기억할 거라고요. 애들이 모욕당하고 상처받고 부모가 기분 나빠가지고 밖에서 들어왔는데 이 쓸데없는 녀석 했던 거 기억나고 한 번도 안 잊어버리는데, 그러나 그보다 주님이 내 마음 안에서 찾아오시고 나를 이렇게 세우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가 그 기억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기억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흩뿌려 놓으셔서 주님의 나라를 네트워크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디아스포라의 다음 세대를 네트워크 시켜주는 거예요. 성령의 네트워크로 네트워크 시켜서 그들이 외롭지 않고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기업을 하고 일터를 일구면서 하나님 앞에 비전 선언문을 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쓰임받은 일터와 기업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모든 사람의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목회자들은 그런 간증을 찾아 삼킬 자를 두루 찾으며 다녀요. 네? 그죠? 근데 전부 다 자기 뱃속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밖에 없어가지고 어디 가서 간증할 게 없잖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저는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일터의 CEO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다니면서 다 그 간증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알아요. 우리 교회 제가 간 곳은요, 우리 교인들을 대충 다 알아요. 그분들이 자꾸 들어가지고. 그래서 아, 그 제가 들었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은 듣고 잊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은 마음에 간직해 두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 천사의 고지를 듣고 마음에 간직해 두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그 어린 예수가 성전에서 얘기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 어머니 마리아는 가슴에 새겨두는 거예요.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나님에게서 오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같이 나눈 사람들에게서 오는 거죠, 여러분.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쓰임받을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것을 잊어버린다면, 이 사실을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할까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통해서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세계 책임지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징검다리 하나만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퍼즐의 한 조각. 그러면 그 다음으로 그 다음으로 그 다음으로 연결되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바울사도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여행을 가는 곳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다 안배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실족하지 않게 발의 등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황무지 가운데도 다윗에게는 피난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럴 것입니다. 저는 번영의 신앙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고 창대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증식하고 번성하게 하는 열매 맺는 하나님은 그러한 사업가이시고 연출가이십니다. 저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합니다. 영적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우리의 인생을 건사하고 그리고 그냥 평안하게 그렇게 살면 좋겠다. 아니죠. 우리들의 지경을 넓히셔서 하나님의 그랜드 플랜 안에 우리를 사용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런 것입니다. 예,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예, 언더우드 선교사가 예, 북한 전도여행에서 자기 형에게 온 편지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예, 캐나다의 그 선교사와 같이 전도여행을 하다가 그 추운 논길을 겨울의 논길을 지나면서 편지를 뉴욕에서 제일 큰 세계적인 그 타자기 제조회사를 경영하는 형이 형 언더우드가 와서 나의 사업을 같이 하자 이제 그 정도 했으면 됐으니까 언더우드가 껄껄 웃으면서 그 들판에서 편지를 찢어버리잖아요. 그는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에 부르심 받고 있는데 그 형의 이름은 알지도 못해요, 여러분. 회사 CEO로 있으면서 조금 편하게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동생 언더우드는 우리 온 민족이 감사하죠. 뭐 그가 세웠던 뭐 연세대학교뿐만 아니죠. 모든 그 선교의 자체들이 한 민족의 역사를 물꼬를 바꿔놓은 그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그 작은 결단, 작은 헌신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돌보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의 연출자가 되셔서 그 일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필요한 도움이 어디서 올까요?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창세전부터 이 모든 것들을 개혁하신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배경으로 가진 여러분이 오늘도 주님 앞에 시편 121편과 같은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서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고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면 수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찾아서 신뢰할 만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사람 그리고 이 시대의 간증의 모델이 되는 사람을 모든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 그렇죠? 신앙서적 사러 가면 뭘 보세요 여러분? 직업적으로 글 쓰는 사람을 보세요.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지 그걸 여러분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책 있으면 그런 간증이 있으면 누구든지 보고 싶어 하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이강천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은퇴한 우리 교회 와서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훈련시키는 바나바원 훈련원 원장했던 이강천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집회하셨었죠. 저에게 옛날에 그런 메시지를 보냈어요.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만 진실하다면, 조금만 더 진실하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많은가, 그렇게 탄식을 했던 게 기억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과 진실함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